명령어 보시면은 이게 mpg하고 mp3 파일을 하나씩 띄어쓰기 해서 하면 다섯 개가 다 켜지거든요. 그래서 딱 키면은 나오는데 일단은 여기는 타이틀이 나와요. 타이틀이 나오고 원래는 아티스트도 밑에 넣고 싶었는데 그거 안 되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못 넣고 그리고 이제 실행 도중에는 여기 볼륨이 뜨고 남은 시간이고 플레이 도중에 이렇게 플레이 도트가 떠요. 그리고 볼륨은 이게 왼쪽이 줄어드는 건데 쓸 때는 이게 볼륨이 시간 이거 숫자를 뜨고 볼륨으로 숫자를 했구나. 네. 근데 이게 여기도 원래 있는데 이걸 갖다 놓은 거예요. 이렇게 한 거고 이게 뭐 100 이상 되는데 이게 너무 크게 하면은 막 터질라고 그래요. 그래가지고 이렇게 되고 그리고 보시면은 이게 플레이 도중에는 이게 계속 유지가 되는데 누를 때 이게 마이너스가 뜨고 플러스일 때는 이렇게 되고 그리고 이게 일시정지 버튼인데 이렇게 한번 누르면은 멈출 때 이렇게 멈추고 다시 할 때는 너무 열심히 했는데 근데 이게 좀 오래 누르면은 이게 막 두 번씩 네, 그렇게 되더라고요. 그래서 요거는 이제 뭐라고 그러지? 이게 시간이 이게 이렇게 되는 건데 이거 누르는 도중에도 노트를 넣는데 플레이 도중이라 보니까 이게 약 깜빡깜빡하잖아요. 네, 근데 이거는 해결을 못했고요. 그리고 지금 이게 첫 번째 노래잖아요. 이게 전 노래고 이게 다음 노래예요. 한번 탁 누르면은 여기 뜨면서 다음 노래로 넘어가요. 근데 이게 사실 지금 이게 세 번째 노래예요. 그러니까 원래 첫 번째 노래에서 두 번째 노래에 넘어가려면 이렇게 탁 누르면은 네, 또 두 번 넘어가죠. 네, 이게 두 번째 노래인데 이렇게 하고 이런 식으로 하나씩 넘어가고 이걸 근데 플레이를 다 하면 자동으로 꺼지더라고요. 근데 이제 중간에 끌려면 이게 정지 버튼인데 누르면은 그냥 이게 이렇게 되면서 아예 프로그램 자체가 꺼져요. 네, 여기까지. 잘했어. 와.